안녕하세요. 빌딩 부자로 가는 길 빌딩 로드 오동협입니다. 빌딩 로드 부동산 중개법인의 정인솔 차장입니다. 정인솔 차장님이 빌딩 로드 TV에 지금 처음 나오셨어요. 그죠? 맞습니다. 일단 첫 출연 소감부터 얘기하고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감 발표해 주세요. 우선 너무 긴장이 되는데 예. 제가 오늘 대표님께서 초청해 주신 만큼 좋은 내용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 최선을 다하는지 안 하는지는 보면 알겠죠, 그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최근에 이제 이수역에 있는 태평 백화점 부지가 2천억 매물로 나왔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뭐 그 2천억 매물로 나오는 그 매물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 아니고요. 부동산 개발이라고 할 때 어떤 것들이 뭐 주요 포인트가 되는지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2천억이라고 하는 이 매물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조금 비싼 감이 있는데 우리 정인솔 팀장님이 보시기는 어떤가요? 뭐 제가 봤을 때도 솔직히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비싸게 느껴지는 감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 대한민국 부동산은 더 그런 게 분명히 미래 내가 먹을 파이가 있다라고 결론을 저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여기가 지금 금액 1억 8천 정도에 나온 금액이 높은 금액은 아니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입지 조건이 너무 좋아요. 그 지금 지도를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면은 부동산은 지도를 볼 줄 아셔야 되거든요. 부동산은 네, 4호선 그리고 예. 7호선 이수역 예. W역 세권에 위치해 있는데 그렇죠. 예. 13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를 해 있는 이 부지가 과거 태평백화점 부지입니다. 딱 13분 주고 나오면 바로 있는 건물이죠. 맞습니다. 예, 뭐 바로... 걸어갈 필요 없어. 딱 나와가지고 바로 입구 들어가면 되죠. 맞습니다. 내가 예. 비가 오는데 우산을 안 쓰고 왔다. 그러면은 살짝만 뛰면은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실제로 제가 여기 예전에 많이 몇 번 이용을 했었어요. 이용을 했었는데 여기 태평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상으로 안 올라오고 지하에서 다이렉트로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좋았죠. 지하철하고도 지하에서 연계가 충분히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지이고 그런 위치입니다. 근데 이 2천억 매물은 처음에 매물로 나온 게 아니라 태평백화점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가 자체 개발을 하려고 했었어요. 토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 받는 과정 속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서울시에서 이제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지정을 해서 태평백화점 부지를 어떤 용도,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을 할지 이제 지정을 해놓은 그런 필지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은 특별계획으로 지정을 하고 판매시설과 공공청사와 오피스텔을 다 집어넣은 복합 건물로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공청사 면적이 7,279 제곱미터를 공공청사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요 특별 계획 구역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특별 계획 구역은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해당 필지의 조례에 맞는 용도나 용적률 등 적용을 받아서 건축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부지를 개발하면서 공공청사로 7,279 제곱미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 그런 조건을 이 시에서 내걸면서 뭔가 네. 용적률이나 건폐율 혜택을 줬겠네요. 인센티브를 네. 많이 받았겠네요. 그렇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플러스 요소가 되는 건 아니고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일반 민간 개발 같은 경우 보통 저희가 주상복합 개발 방식을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1층부터 저층에는 상가가 들어가고 그렇죠. 위에는 오피스텔 주로 들어가는 이런 복합 개발 방식 선호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수익성, 사업성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잘 팔리는 거 많이 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공공기여들 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태평백화점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거 사업성 제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반려를 하고 이번에 매각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특별계획구역 지정된 게 취소되거나 해지되지 않잖아요. 다음에 주인이 되는 사람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공공청사를 넣어주고 인센티브 받고 수익성을 계산하고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 공공청사가 들어올 때 어떤 내용의 공공기관이 들어오냐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
정 차장님께서는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이 공공청사, 이 부지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공공청사로 해서 사당 이동, 주민센터가 원래 입주하기로 예정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태평백화점 부지가 2천억 매물로 나왔다는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특별계획구역이 무엇인지, 네. 이 특별계획구역이 사업시행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렸고요. 여기에 뭐가 지어지든 이 땅 위치는 뭐 집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수역 주변의 상권에 대해서 우리 정임수 차장님이 한번 청자분들에게 브리핑 한번 해볼까요? 태평백화점 위치에 있는 이수역 상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수역 같은 경우는 4호선, 7호선 W역세권에 위치를 해 있고 동작대로를 기준으로 서쪽은 이제 동작구, 동쪽은 서초구 이렇게 두 개가 접해 있는 위치에 입지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배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 주로 배우 세대가 거주 환경으로 많이 요건이 돼 있어요. 주거 지역이죠. 예, 뭐 네. 옛날 다가오도 많이 있고 주거 지역인데 서리풀 터널이 뚫렸잖아요. 터널 위치는 지금 보시면은 이 위치입니다. 옛날 정보사 이제 부지라고 정보사 부지가 공원으로 바뀌면서 지하에 네. 터널 뚫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접경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동작구 이수역 동작구 사당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방배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배 5구역 네. 아파트 지금 짓고 있죠. 재화용 3000세대가 넘어가는 걸로. 요 위치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이분들이 다 이수역을 많이 이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수역 상권이 지금보다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수역 주변의 토지들이 용도 지역이 뭔가를 또 볼 필요가 있는데 주변이 삥 둘러가지고 상업지네요. 분홍색. 네. 맞습니다. 상업지 용적률은 80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 지역의 어떤 임차인이라든가 주변의 어떤 임대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개발을 안 하고 있지만 태평백화점 부지가 개발이 되고 다른 건물도 개발이 되고 나면은 이 이수역도 아주 좋은 형태의 모습이 보여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토지가 상업지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용적률이 800%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는 변화가 된다. 근데 수요가 있어야지 변화의 어떤 바람이 불 텐데 그 수요는 서초역에서 내방역 뚫린 서리풀 터널 때문에 강남의 유동인구가 밀려올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목자 상권이 만들어지겠죠. 이수역을 조금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역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사당역도 보실 그렇죠. 필요가 있어요. 사당역 같은 경우도 지금 지적 계획들 보시면 이렇게 지구 단위로 많이 묶여 있고 상업 지역이 많습니다. 사당역 같은 경우는 교통의 요지라고 좀 평가를 하는 게 수원이라든지 경기 남부권이나 부천, 과천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상업버스 타려고 네. 하는 정류장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제 퇴근하실 때 줄을 쭉 서 있습니다. 길이 어마어마해요.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역이다 네. 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이수역에 위치해 있는 태평백화점 부지가 매물로 나왔고 그런 내용을 쭉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제 정인솔 차장님께서 많은 내용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죠? 네. 오늘 저 빌딩무 TV에 처음 출연하셨는데 어떠세요? 우선 너무 긴장을 해서 제가 횡설수설 했는데 지금 횡설수설 하고 있어요. 네. 횡설수설 했는데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좀 더 네. 준비한 다음에 보람찬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빌딩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빌딩 로드는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